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누구? 어떤 선지자? 호세아 이야기를 했어요. 12개의 소전지서 전체 주제는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고매를 맞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아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요엘에 대한 이야기,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 중에 옆 사람을 보시고 필요하면 쿡쿡 찌르고, 찌르면 안 되는 사람을 찌르면 안 돼요. 되는 사람만 찌르고 한번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씀의 메시지를 보면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아마 남유다가 멸망했던,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BC 587년 무렵이나, 아니면 그들이 포로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제사를 사모하던 시기, 아마 BC 4세기 어간 그 정도의 요엘이 예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이걸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돼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이 말이 다가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 가운데는 도저히 풀리지 않던 그 일이 풀려지는, 어쩌면 우리들의 탄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요엘은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요엘 1장부터 20장까지 쭉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엘 1장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제가 좀 궁금했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다 뭔가? 그리고 찾아봤더니 두 가지의 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똑같은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가 단체로 와서 막 이렇게 뜯어먹고, 이게 네 번의 과정이 쫙 이렇게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네 개의 곤충이 다 다르다고 하는 설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진을 가져왔어요. 팥중이, 네. 또 이게 메뚜기, 느치, 네, 이게 황충, 뭔지 모르겠어요. 넷 다 비슷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네 개의 곤충들이 한 번 휩쓸고 또 휩쓸고 또 휩쓸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요엘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송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얼마나 무서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더 무서운 일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그 원고를 준비하고 우리 묵상팀에게 제가 주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묵상팀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안 돼요. 이유는 이 권사님이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아직 안 돼요. 또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쁨, 야, 드디어 오셨구나. 나도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오는 무한한 기쁨.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투병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 그 여호와의 날이 기쁨이겠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큰딸이 조금 장애를 가지고 있죠. 진짜 장애가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면 오히려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딸은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본인이 불편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어느 날 그 엄마와 대화해야 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왜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예진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다 똑같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날이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또 어떤 장로님은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해도 여호와의 날에 임했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장로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겠대요. 또 우리 어떤 젊은 청년 집사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저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권사님은 두려움, 결산의 날 또한 나의 모든 궁금한 것을 여쭤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던 그 모든 날들을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우리 남자 권사님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난해 도쿄 올림픽 있었잖아요. 왜 이 코로나 와중에 그거 해야 되는가? 그런데 선수들이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그 운동선수들이 거기에 가서 경기를 하고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다면 그 심판의 날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평가를 받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요엘서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혹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우리들이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요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유대가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이 백성들이 왜 잘 살아요? 잘 산다고 하는 말? 이게 참 오해가 있는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흔히 돈이 있는 사람이 잘 산다고 표현을 하지만 돈이 있다고 진짜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돈이 없으면 우리들이 못 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이 있어요. 잘못된 시각들이 있어요. 아무튼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드러났나요? 나를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오래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나와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나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들이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어요. 뭐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참 많은 사람들이 눈썹 문신을 하더라고요. 보면 진짜 눈썹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마스크 벗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야, 큰일 났어요. 근데 뭐 남자보다는 우리 여자분들이 또 이제 화장을 많이 해요. 근데 민낯을 보이는 것보다는 화장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언젠가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제 앞에 걸어가는 어떤 여자분이 정말 다리가 길고 늘씬하더라고요. 저 목사는 앞에 걸어가는 여자의 다리를 보고 있어? 이상한 건가요? 아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참 이렇게 다리가 참 길다라고 생각했는데 걷는 모습을 보니까 구두가 이렇게 높아요. 저게 진짜 자기 다리가 아니구나. 뭐 또 요번 주에요 어떤 분이 제 사진을 찍어줬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저 사진을 제가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게 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시면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길게 만들었을까? 사실 우리 됐어요. 자, 우리들의 보여지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 근데 참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변화산 기도회가 끝나면 이렇게 나무별로 제일 출석을 잘한 나무와 함께 제가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청년 하나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어떤 부대에 꽤 높은 군 장성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령관 제가 통역장교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임마, 그러면 그때 목사님한테 인사를 내야지 아는 척도 안 했어. 근데 목사님 그날 그 사령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칭찬을 하시는데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참 무섭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일들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요엘은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이르기 전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공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널리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쉽지 않다고요. 피터 윌슨이 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책에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글이 한 문장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고백에 따른 결과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숨기는 데 따른 결과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백에 따른 결과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숨기는 데 따른 결과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결과를 우리들이 안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성경은 허물이 없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허물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다 가려지고 사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만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만은, 자기 기만은 죄에 대하여 침묵하게 만들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요.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오늘 이 요엘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주 중요한 도전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칠화선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텅 빈 경건이라는 책으로 나왔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뭐 지금 봐도 좋아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같으나,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으나 너희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내지 않는 회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제가 조금만 인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열립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하려고 합니다. 내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일에 이르기까지도 다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교만으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인간은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형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지극한 겸손입니다. 죄의 고백은 힘들고 사람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교만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형제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죄를 고백함으로써 옛 자아는 형제의 눈앞에서 고통스럽고도 치욕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제가 굵은 글씨로 이 설교 원고에 적용이라고 써놨어요. 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구나. 우리들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일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내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내 용서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들이 고백하는 그 순간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의 죄를 드러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이구나.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결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론이라고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찍 결론을 끌어왔어요. 자, 여호와의 날, 그 날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요엘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 문장 하나가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재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부재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이야기예요. 뭐 여러 군데서 들어봤으면 직한 이야기예요.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캐나다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쭉 흘러내려요. 그 캐나다에서 흐르는 그 물, 그 강에 죽은 양이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그때 하늘을 이렇게 선회하고 있던 독수리가 그걸 보고 쫙 내려가죠. 독수리는 죽은 사체를 먹죠. 양의 털을 딱 부여잡고 양을 쪼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은 점점점 흘러갑니다. 근데 독수리는 자신이 있어요. 나는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쪼아 먹고 있는데 급기야 이 양이 폭포 밑으로 쫙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독수리가 발을 빼려고 하는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발톱이 양의 털에 딱 박혀 있어서 빠지지 않고 독수리는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이건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죠. 알라스카에 신혼여행을 갔던 한국 부부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저도 알라스카에 이렇게 연합집회를 한번 가봤지만 그 알라스카의 자연은 참 대단합니다. 아, 천연자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젊은 부부가 이 알라스카의 그 갯벌에서 조개를 줍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조개죠. 이렇게 썰물 때 조개를 줍고 있는데 막 줍다 보니까 정신없이 줍다 보니까 밀물이 되어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어요. 나오려고 했을 때는 그 갯벌에 발이 빠져서 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그 신혼부부가 알라스카의 신혼여행 갔다 그 물에서 익사를 합니다. 무서운 일이었죠. 그러면 죄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발을 담고 있어요. 자신의 발을 담고 있는 그 죄가 심각하게 박혀져 있는데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죄의 뿌리를 받고 있었던 우리의 발을 뽑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가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본능이야. 참을 수 없었어. 우리 몇 해 전에 우리는 정치인들이 많이 이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비서와의 분류를 놓고 그런 논쟁이 있었죠. 이게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냐 아니면 불륜, 그들이 서로 사랑해서 된 일이냐. 근데 여러분, 어떤 이유로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던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하여 그의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한 중년 남자가 젊은 여자 비서 앞에서 한없이 무너질 때 이 문을 열고 내 자식과 내 아내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 요즘은 이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가 단순한 남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타락 죄에 대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부재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들이 선다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우리들은 다 어떻게 믿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어떤 사실이 밝혀져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 하나님 부재에서 하나님 임재로 온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서셔야 되는 일이죠. J.D. 그리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가 신앙을 버리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신앙을 떠났답니다. 브래드 피트는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너는 내가 최고라고 말해야 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거 믿을 수가 없어서 너무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이라 그들은 신앙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봅니다. 태양이 지구를 너무 사랑해서 야, 내가 중심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지구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지구에게 딱 힘을 부여하는 순간 태양계의 질서는 다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중력, 태양이 이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지구는 그 자리를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구를 위하여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 정욕에 의하여 우리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날에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이 소망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요엘 2장 28절과 29절. 아, 요 말씀이 요엘서에 있었구나. 자, 그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 요 말씀이 요엘에 있었어요. 그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게 요엘서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하나 안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소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28절을 시작할 때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망적인 말씀을 하게 된 것은 그 후에 바로 전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뭐가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27절 말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밖에는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이전까지 소망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에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 꿈이 생겨요. 미래가 생겨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에요.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에요. 젊은이가 이상을 말하게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로 온 민족, 온 열방에 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동산지기들과 함께 하와이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아주 작은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미국의 루터란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인들이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새로운 교인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분 생각에는 주일 예배는 주일을 지킨다는 건 늘 11시에 지켰던 거예요. 이게 참 무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아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요엘이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놨어요. 시간의 문제,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꿈을 꿀 것이다. 너희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